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10월 첫 주일입니다. 산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는데 물드는 단풍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주님을 깊이 닮아가는 성도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월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성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0월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신앙 인격,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본받고 싶은 분이군요.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에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분이 있는지.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 동료들 가운데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형제자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도 참 모델이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보레비안 선교를 세웠던 진젠돌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진젠돌프로 바꾼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십자가의 복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독교사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찰스 스펄전인데 그의 이름을 스펄전으로 바꾸고 러시아의 선교로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 존경하는 교수님의 이름을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학생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따라가고 싶고 모델이 될 만한 본받을 만한 사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참 행복하고도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그 많은 신앙의 인물들 진젠돌프 또 스펄전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에게도 한 가지 나타나는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들도 존경하고 본받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모델로 삼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했고 주님을 모델로 삼기 가장 원했던 그렇게 살아내었던 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외쳤던 그 사도 바울, 오늘 그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 말씀,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세상 누가 감히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고 이렇게 말을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살아왔던 예수님에게 원수와 같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나를 본받으라고? 이 죽을 만한 육신의 나, 죄인 된 나, 그게 아니죠. 중요한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가 교만했어도 자신의 차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매 순간 나를 쳐서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사실 이 말씀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엄청나고 부담스럽기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참 매일 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치열하게 주님처럼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제가 말이 제 생각이 제 행동 하나하나 사람들 대하는 눈빛 하나하나가 예수님처럼 닮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달려갔던 인생이었는데
제가 신앙에 철이 좀 들고 나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 같은 죄인은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지도 못하지만 내 죄인된 이 심성이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미천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원상 목사님께서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긴 지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장례식 때, 고별 예배 때 제가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목사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걸음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기에 그 길을 걷다 보면 목사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의 인생이 완벽했어가 아니죠. 목사님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 따라 살려고 애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함께 걷다 보면 목사님이 바라보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날 날이 올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발부둥 쳤던 사도 바울의 인생, 그 인생이 구체적으로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10장에 31, 32, 33절에 차례대로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인생 방향을 말씀해주고, 33절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판단의 기준, 그리고 33절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의 인생에 무엇을 향해서 살았는지 인생 방향을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이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묶어보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 복음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울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었죠. 우리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잡히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드려진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오해, 수많은 핍박,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를 오르신 예수님,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그때 진정한 인생의 방향,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불태운 하나님의 전사가 된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판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외가 없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당시 유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율법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무엇은 먹어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마시고 이걸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혀 달라진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딱 한 가지 질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하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신앙인의 영역은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육자들을 초청을 하게 될 때는 주로 토요일 와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우리 당회 장로님들 면접 담원하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함께 면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가끔 몸이 아주 풍성한 분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초청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꼭 하는 부탁이 있어요. 가장 신체를 사역하기 좋은 신체로 만들어 오든지 아니면 버지니아까지 비행기를 타지 말고 뛰어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오레곤에서도 지금까지는 뛰어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성령이 거하시는 몸인 우리의 몸도 목회자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공동체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선교사나 목사의 모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이 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다 사회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 방향이 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성품이 달라진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대할까요? 모든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어떨까요? 32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림돌이 되지 말라.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영적으로 시험을 받거나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부담을 주거나 위험에 빠뜨리거나 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서 신앙 인격의 성품이 달라지게 되었다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덕을 위하여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I don't care, 뭐 내 알 바 아니라고.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무시하고 내 중심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손짓 하나, 눈빛 하나가 정말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향기요 편지로 내 삶이 읽혀지고 있는가? 그냥 나는 나대로 살래가 아니에요. 육신에 속했을 때는, 우리가 주인이었을 때는 우리가 원한 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시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것인지,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했던 권면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기준되는 말씀입니다. 먹는 것, 제사 음식이라도 기꺼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면 내가 평생 먹지 않으리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시험을 받는다면 내가 평생 고기마저도 먹지 않으리라.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릴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리고 곁에 있는 우리의 몸된 지체인 공동체가 세움을 입는지를 물어보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두 가지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리고 곁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삶이 되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못 다닌다고. 물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무심코 하나님의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혹시나 나로 말미암아 누가 상처받아도 관계없는 인생, 관계없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이 무섭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몇 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순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난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의 일상의 고민이요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인도의 마트마 간디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고 인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만 살았다면 오늘 모든 인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내었다면 모든 인도 인구가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텐데,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보낸 나의 편지라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나의 거울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 참으로 부담스러운 책임이지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여주어야 될 대상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그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서 이탈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늘 나오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보니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참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님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조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부모님의 신앙의 삶은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의 참고서일 뿐이다. 참고서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보여주는, 비록 부족하지만 교과서가 돼야 될 뿐이 우리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삶의 인간관계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삶의 인생 목적 방향이 무엇일까요? 오늘 33절에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람의 기쁨을 추구한다는 말은 바울이 평소 때 말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내가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대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하세요라는 고백입니다. 마치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의 말 같습니다. 오늘날 삶은 모두가 다 내 중심 아닙니까? 내 행복, 내 기쁨, 내 만족, 나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은 시선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타인의 그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 조이 선교회 늘 외쳤던 구호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J-O-Y, 조이. 언제 진짜 조이, 기쁨이 일어나는가? Jesus first, 예수님이 먼저고,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그 다음이고, you last, 내 자신은 마지막이라는 거. 그때 J-O-Y, 조이가, 기쁨이 생긴다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타인의 기쁨을 구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될 진정한 마지막 인생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시게 만드는 이런 삶의 마지막 목적, 오늘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살아내는 마지막 인생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만나서 구원을 얻게 하라.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바울이 이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전장에 하는 말씀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 얻고자 함이라.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왜 그렇죠?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고자, 구원 얻게 하려고.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주님 앞에 변화된 신앙 인격에 살아가야 될 인생 방향이요, 태도요, 목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가장 멋지게 주님을 따라간, 그리스도를 본받은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신앙 유산 한마디가 이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부족하지만 엄마 아빠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를 닮기를 바란단다. 우리 순장님들, 교회 리더가 하셔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수는 한 분 한 분 온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인생. 토마스 아퀸시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변화를 받아 주님 앞에 삶을 던졌습니다.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생이 십자가여 순교였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평안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가? 주님을 제게 주소서.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제겐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주님이 저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살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득히 채워진 사람, 주님 한 분으로 진정한 만족이 일어나는 사람,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 오늘 우리가 본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면서 그를 세우는 인생이 되어라. 그를 행복하게 즐겁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라.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깊어가는 가을날에 단풍 물들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잘 변화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씀 많이 듣기를 바라요.
당신을 보면 참 본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지 당신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찬송을 한번 드립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 나이기 위해서 세상의 보화를 아끼지 않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의 보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모소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맞이하여 새로운 회개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성찬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예수님의 그 인격, 주님을 닮은 삶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방향이 명확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행여라도 교회 안이나 밖이나 온 교회 공동체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어찌하든지 한 영혼 하나님께 인도하여 생명 탄생의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이 가을에 단풍 물들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물들어서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고 당신을 보면 주님이 누구인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을 따라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